시간을 멈추고 나면 다시 또 그곳에 있어. Hey! 영화 대사 중에 이래 치여 살기 싫다라는 말이 제일 와닿았거든요. 지금도 같은 직장인이어서 그런지 이래 치여서 많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통한 것 같아요.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마지막에 엄마랑 같이 서핑을 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먹었고 거기 멋진 막 광경들도 보이고 하니까 진짜 빨리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정말 따뜻하고 좀 한켠에는 가슴이 좀 뭉클한 영화였어요. 서핑이 비로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서핑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건 바로 가족, 사랑, 친구, 우리 주위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재밌는 장면들이 되게 가슴 쫄깃하게 만들었고요. 또 그 안에 있는 가족 이야기가 되게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연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이나 그런 경외심이 영화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즐겁게 봤습니다. LA 비치에서 한번 서핑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어딘지 가르쳐주세요. 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또 제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영화고요. 그래서 올여름 가장 큰 힐링 무비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서핑 영화가 아닐 수도 있고 정말 진정한 서핑 영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서핑과 힐링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무조건 꼭 챙겨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삶의 진정한 이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드 서퍼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샤카 라이드 강추 강력 추천합니다. 샤카 라이드 화이팅 라이드 화이팅 영화 라이드 화이팅 라이드 화이팅. Your dad's picking you up at the airport. It'll be fun. School and frankly New York City, they're not for me. I'm living my life. This could never do it. Good job. Call me if you want another lesson. And to live her life.